다육수들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 캠핑장에서 네, 또 분갈이를 하려고 이 아이들을 꺼내놨습니다. 네, 요 뭘로 철한데요. 이렇게 네, 화분이 넘쳐나가가지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넘쳐나갔죠. 네, 그래서 화분이 너무 작아서 네, 화분을 큰 데로 좀 옮겨주려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22년도 9월 16일 날 했네요. 22년 9월 16일. 꽤 오래됐죠. 그래서, 네, 오래돼서 분갈이 할 때도 지났고, 네, 화분도 넘쳐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찾아놨는데요. 요 화분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요 화분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다 한번 앉혀보고요. 네. 작으면 또 딴 데로 옮겨주고, 네. 한번 또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네, 분갈이는 네, 방울토로 할 거예요. 방울토. 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네, 이제들 다들 아시겠지만 요 방울토는 진짜 다육이들이 건강해지고요. 제가 다 요런 아이들이 다 방울토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뭘로 쳐다들이요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흙을 먼저 털어야겠죠. 자, 먼저 흙을 털어볼게요. 오늘 날씨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도 중부지방도. 그래서 네,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붉은 마사는 재활용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재활용을 하고 네, 뽑아볼게요. 네, 뭘 여름인데 건드려 그러는데요. 네, 제가 또 우와, 이거 분갈이를 한 지가 오래되니까요. 이 뿌리들이 엄청납니다. 와, 이 방울토 그래서 산 게 아니었네요. 제 흙에서 살았네요. 요 아이가 지금. 예, 방울토 분갈이가 아니었네요. 제 흙에서 자랐습니다. 22년 9월 16일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방울토를 협찬을 안 받았을 때인가 봅니다. 예, 오, 뿌리가요. 엄청납니다. 그래도 방울토보다는 좀 덜해요. 방울토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잔뿌리들이. 하엽도 많고, 네,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해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이 아이가 넘쳐나고 있어서 분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방울토 분갈이는, 네, 그렇다고 여름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는 분갈이 한 이후에 다이 밑에다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분갈이 하면요, 다이 밑에나 이렇게 시원한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뒀다가 한 일주일이나 그냥 보름 정도 있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들, 예, 다이 밑에서 요양하고 있는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뿌리 활착이 돼서 다시 올라온 아이들도 멀쩡하게 잘 있고요. 예, 저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분갈이 항상 합니다. 예, 언제나 합니다. 네, 사시사철 네, 가리지 않고 합니다. 아, 여기도 작네. 지금 딱 맞는데.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해야 되겠어요. 밑에 요 마사는 제가 여기다 하려고 깔아놨던 아이인데요. 여기다가 다시 옮기고 마사는 깔고 방울토를 깔고 네, 방울토에서 제가
원로들이 폭풍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제 원로들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딱 별로 그렇게 크진 않네요. 화분이. 예,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여기다가. 요 화분에 있던 아이 갔어요. 그래서 요 화분이 지금 비었습니다. 새토막으로 잘라놨습니다. 근데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네, 방울토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방울토 한번 꼭 써보시고요. 매주 일요일이랑 화요일날 실방을 합니다.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받는데요. 10%가 적은 것 같아도 엄청 큽니다. 네, 10% 할인 받으셔서 꼭 사용해 보시고요. 10kg면 22,500원이고요. 네, 20kg는 5만원인데 45,000원에 주시고요. 또 택배비가 무료로 갑니다. 그래서 한 만원돌이, 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kg 사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네, 10kg는 그냥 10%만 해주고요. 택배비가 또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분갈이 해서요. 저는 다이 밑에 좀 반 그늘에, 네, 반 그늘에 놓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반 그늘에 놨다가 네, 올려놓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밑에는 이제 마사로 해서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마사를 많이 깔아가지고. 싹 높여주면 됩니다. 동긋하게.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짠! 됐죠? 이쁘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멀로들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멀로들이요, 다 네, 방울토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8월 23년 4월 8일날 했네요. 네, 4월 8일날 했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이렇게 화분이 넘쳐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요. 요 아이도 23년 2월 달에 방울토로 분갈이했죠. 예, 요 아이도 아주 폭풍 성장을 해 가지고요. 넘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 아이도 23년 4월 8일 방울토로 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넘쳐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잘 크고요. 이쁘게 크죠. 그렇다고 해서 막 웃자랐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요 아이도 제가 방울토로 분갈이해 놓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꽉 차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육이들이요. 다 방울토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요 아이도, 23년 12월 2일 날 했네요. 12월 2일 날. 네, 요렇게 지금 요 아이는 아주 꽉 차진 않았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그렇게 꽉 차진 않았죠. 너무너무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 화분이. 네, 넘쳐나가고 있죠. 요 아이는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키운 지가. 예, 제가 키운 지가요. 얼마에, 언제부터 켰냐면, 22년 3월 달부터 켰네요. 22년 3월. 예, 3월 31일 날부터 키웠습니다. 네, 예, 요렇게 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화분에 심어 놨습니다.
작은 사이즈에서 완전히 대풍화분에 심어놔가지고요. 이제 폭풍 성장을 또 하겠죠. 예, 요렇게 지금 넉넉한 양쪽에 이렇게 넉넉해도요. 금방 꽉 찹니다. 저렇게 제가 키우고는 아이들, 네, 다 이렇게 종이정도로 옆에를 남겨놨었는데도요. 지금 다 넘쳐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크더라고요. 한번 필 받으면요. 그렇게 큽니다. 다 이 원로들이. 오늘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방울토는 꼭 한번 써보시고요. 네, 다육이가 건강해진 배양토입니다. 무릎 예방도 되고요. 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울토입니다. 네, 한번 꼭 써보시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